게임엑스페 온게임넷 스타리그입니다. 자, 이제 온게임넷 스타리그 2주차 4흘째 마지막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6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까지 지켜보시면 24명의 본선 진출 스타크래프트 전사를 모두 만나게 되십니다. 자, 낯익은 두 선수가 격돌하게 됐군요. 예. 네, 장경호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장경호, 봉준구, 이 스타크래프트 뭐 투니버스 또 온게임넷에서 시작한 그런 리그 원년 리그인 동시에 예. 한국에서 시작된 첫 번째 리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리그로서는 예, 첫 그렇죠. 번째죠. 네, 이 첫 번째 리그 작년에 여러분께 보내드렸던 투니버스 리그의 16강 진출자들입니다. 장경호 선수와 봉준구 선수 어떤 선수들인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까요? 일단 두 선수가 공통점이 저그이저죠. 네. 봉준구 선수 같은 경우 PKO 챌린저 대회에서 3위를 입상한 경력이 있고요. 장경호 선수는 99 스포츠 서울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어요. 네. 장경호 선수와 봉준구 선수 이 투니버스 리그를 통해서 뭐 잘 알려진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저런 대회에서 우승 경력들 둘 다 두 선수 모두 다 많은 선수들이고요. 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이제 강력한 적이고 어떤 이 오리지널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각 종족별 고수들의 계보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주 초창기부터 줄곧 적응한 고집을 했고 그리고 네. 계속해서 어떤 다른 종족을 상대로 하는 또는 적그 대 적그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 전술들을 만들어 온 두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를테면은 스타크래프트 어떤 프로게이머의 세계에 역사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 역사가 어떤 이 기원이라고 할까요? 그 신기원으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적으로 일가를 이루어온 두 선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한간에는요, 워낙에 우리나라의 적그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예, 적그가 이젠 세대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원년에 좀 강했던 그런 선수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적그의 이제 2세대, 3세대가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뭐 그 증거로 이제 강도경 선수나 변성철 선수를 들기도 합니다만은 장경호 선수와 봉준구 선수 이 온게임넷 스타리그 그 막강하다고 하는 내로라는 프로게이머들 물리치고 본선에 진출한 것만 봐도 아직까지 건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 두 선수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통상 적그 유저들이 다른 종족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면을 보인다. 뭐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 두 선수는 적그 대 적그전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경호 적그와 봉준구 적그, 적그 대 적그가 강한 선수들끼리 부닥쳤는데 오늘 어떤 선수 쪽으로 승산이 있을까요? 맵을 한번 살펴보면 좀 실마리 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 정글 스토리로 이제 맵이 결정이 났는데 이 정글 스토리 같은 경우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가난한 맵에서 저그와 저그가 싸움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저글링이에요. 저글링 싸움에서 밀리면 일단 끝이고요. 뭐 이제 아방가르드니 이런 맵들은 입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글링에서 다소 이렇게 좀 밀린다 해도 중장기전을 이제 도모해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 정글 스토리에서는 저글링에서 확 밀리면 그냥 경기가 끝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어떤 이 선수들이 가져야 되는 긴장감이 다른 맵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렬해야 되고 팽팽해야 되는 네. 이러한 맵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적으로 좀 물어보니까 봉준구 선수가 장경호 선수에게 저그 플레이를 많이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한 측면 때문에 봉준구 선수는 장경호 선수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뻔히 알고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봉준구 선수가 껄끄러워하는 예,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장경호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장경호 선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특히나 이 6조는요. 3조와 더불어서 최악의 죽음의 조 네. 아니겠습니까? 일단 선수를 살펴보면 장경호, 신성철, 봉준구, 김동준 선수입니다. 지난주에 이 6조의 경기를 보건대 김동준 선수를 신성철 선수가 꺾었어요. 예. 그리고 이 신성철 선수의 모습을 보건대 예선 그 결승전에서 최진우 선수를 꺾고 올라와서 예. 그리고 또 김동준 선수마저 잡으면서 이 신성철 선수가 아주 강력하게 급부상하고 네.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또 장경호, 봉준구 선수. 글쎄요. 이 참 만만치 않은 조입니다. 이 네 선수들은 우승 경력이 한두 번씩 꼭 있는 그렇죠. 선수들이죠. 네. 정말 이 네 선수 중에서 어떤 한 선수를 떨어뜨리기도 역시 아까운. 야, 너무 아깝네요. 그런 예. 선수들이 네. 글쎄요. 6조에서는 전체적인 그 경기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김동준 선수가 한번 지기는 졌지만 이 김동준 선수가 이제 잘 싸우긴 잘 싸웠고 중간에 뭔가 이렇게 컨트롤 난조가 좀 있었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좀 아쉬워하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장경호 선수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그렇고요. 두 명의 선수가 랜덤이다 이거죠. 두 명의 선수가 랜덤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저그고 상대는 랜덤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끝나는 경기는 아주 쉽게 끝나요. 아주 쉽게 랜덤 플레이어를 그 어떤 랜덤 플레이어의 어떤 심리의 이면을 이렇게 저그 유저가 치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기는 수도 있고 때로는 진짜 허무하게 져버리는 수도 있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장경호 선수 진짜 절대 뭐 장담 못하죠. 예,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쨌거나 한 경기를 신성철 선수가 이겼으니까 신성철 선수와 그리고 오늘의 경기에서의 승자. 예, 아무리 그래도 저그 유저가 상대방이 저그 유저가 아닌 랜덤 유저인 게 오히려 저는 조금 낫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두 선수는 오늘의 경기를 이기는 것이 진출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런 지옥의 조, 죽음의 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 판을 누가 잡느냐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장경호 선수와 봉준호 선수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 되는데 문득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국기봉 삼행시 혹시 아세요? 아, 글쎄요. 이름 좀 아, 띄워주십시오. 국 국가대표 프로게이머. 기 기가 막힌 저그 플레이어 봉 봉준구 화이팅. 예. 이런 삼행시가 한때 유행했었는데 봉준구 선수나 또는 장경호 선수 모두 아주 고정 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그 플레이어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멋진 경기가 펼쳐지리라고 생각이 들고 두 선수의 파이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경호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게임엑스의 온김 네스타리그 6조의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장경호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대결. 이 경기가 끝나면 일단 24명의 본선 진출자가 다 한 번씩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봉준구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봉준구 선수, 저그 플레이어, 또 많은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장경호 선수, 이 선수입니다. 장경호 선수 역시 뭐 원년부터 아주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죠. 예. 자, 저그 대 저그 맵은 정글 스토리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을 지켜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됩니다. 봉준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봉준구 선수의 진영은 약 1시 방향입니다. 이 색깔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봉준구 선수 보라색, 보라색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11시 방향인데요. 장경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장경호 선수는 빨간색 저그. 장경호 선수입니다. 이 정글 스토리에서의 저그 대 저그. 그래서 일단은 멀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의외로 경기가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제 업저글링에 의해서 저글링 싸움만으로도 경기가 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장경호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대결. 양 선수가 모두 저그 플레이어로 비슷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둘지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두 선수가 경기를 하면 빌드오더도 좀 비슷하게 전개가 된다 그래요. 네. 자, 지금 봉준구 선수의 스타일을 보니까 비탈 저글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양 선수 어쩜 이렇게 처음에 날린 오버로드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갑니까? 봉준구 선수는 지금 5시 지역으로 이제 오버로드 날리고 있는데 5시 지역보다는 지금 장경호 선수가 있는 11시 지역으로 먼저 날리는 편이 좋죠. 그렇죠. 두 번째 오버로드는 그쪽 방향으로 예, 날리는 왜 그러냐면요. 그 언덕에 있는 위치를 고려를 하고 오버로드를 날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저그 대 저그의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본진 위로 오버로드를 이제 띄우게 이제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만약에 상대가 프로토스나 테란이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가 이제 정찰이 늦는다라는 가정에서
오버로드로 언덕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내 오버로드는 보여주지 않는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장경원 선수의 특징이라 할 것 같으면요, 이 저그 대 저그에서 저그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많은 무타수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드를 보니까 봉준호 선수에 비해서 가스 채취를 상당히 빨리 했거든요. 네. 두 선수의 오버로드가 교차됩니다. 이제 슬슬 상대편 지정이 어딘지 알 듯한데요. 봉준호 선수 지금 저글링 만들고 있는 것 같죠? 네. 봉준구 선수 스포닝 풀을 완성시킨 후에 예, 그리고 트위네처리 짓는 거겠죠? 네. 예. 봉준구 선수가 참 이 트윈 해처리를 좋아하는 어떤 맵이든 간에 아 장경호 선수는 레어 가고요. 네. 네, 레어가 빠른데요. 장경호 선수 쪽이 조금 빠른데요. 네. 그리고 만약에 무탈 싸움까지 가는 어떤 장기전의 양상을 띄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장경호 선수가 약간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봉준구 선수는 저글링이 좀 빨랐다라는 이 측면을 어떻게든지 이용을 해서 이득을 조금이라도 따내야 돼요. 자, 예. 지금 네. 장경호 선수 진영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장경호 선수 아직 저글링 없습니다. 네, 지금 오버로드를 생산한 것 같거든요. 네. 아, 저글링이 나왔네요. 두 마리예요. 장경호 선수 좀 위험한데요. 어쨌거나 더 저 두 개의 저글링을 이용해서 봉준구 선수의 저글링이 못 들어오도록 봉준구 그냥 지나쳤어요. 네. 그 뒤를 예, 이어서 봉준구 선수 점점 예. 저글링을 보내고 있고요. 아하, 이거 장경호 선수 택트리는 참 빨리 가고 있었는데요. 자, 봉준구 선수 이거 기세를 잡았다 이거죠. 잘하면 이거 경기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일단 장경호 선수가 예예 저글링들을 그냥 싸워주지 않고 드론들 쪽으로 모여서 이제 드론과 합세를 해서 싸워주면 막을 수는 있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장경호 선수 무탈 빌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장경호 선수 예, 테크트리는 봉준구 선수가 늦었지만 이렇게 되면은 뮤탈리스크를 봉준구 선수가 더 빨리 띄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냅니다. 봉준구 선수 예, 봉준구 선수 이제 성공 콜론이 안 지을 수 없거든요. 아, 장경호 선수요. 자신은 이제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게 봉준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게 장경호 선수의 진영. 장경호 선수 드론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예, 스파이어를 전혀 못 짓고 있죠 지금. 네. 예, 이제 스파이어 짓네요. 자, 스파이어 봉준구 선수가 더 빨랐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된다면 예. 초반의 자원 상황에 있어서는 봉준구 선수가 훨씬 앞서가겠는데요. 예, 지금 장경호 선수 또 저글링을 더 만들고 이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막아내려면 피해가 막심할 네. 것 같거든요. 성크 콜론에도 지금 하질 않았거든요. 성크. 지금 이게 뭡니까? 스파이어를 짓던 것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그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 취소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익스트랙터 공격. 이것을 저글링 러쉬를 막아내는데 급급합니다. 자, 성패포는 만들어졌네요. 장경호 선수죠. 봉준구 선수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보라색 저글링 봉준구. 성패 깨졌습니다. 자, 위기입니다. 장경호 선수 위기. 자, 아직 저글링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드론만으로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봉준구 선수 저글링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 예. 끝났어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예. 이것은 뮤탈리스크. 예, 장경호 선수는 지금 에볼루션 챔버도 없거든요. 네. 어렵죠. 예, 뮤탈리스크 이제 한꺼번에 뭐 서너 개 정도 나올 텐데 뮤탈리스크 튀어나와서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장경호 선수는 속수무책이에요. 네, 일단 세 마리의 뮤탈리스크가 날아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세 마리의 뮤탈리스크가 곧 날아갈 예정인데요. 일단 장경호 선수 생산한 저글링을 보내보긴 합니다만은 예. 그 효과를 못 보겠죠. 아, 네. 이제 지어지고 있는 게 에볼루션 챔버거든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뮤탈리스크 공격을 합니다. 네, 드론을 맞게 어떻게 하고 있죠? 드론이 얼마나 안 따랐습니다. 장경호 선수의 진영 뮤탈리스크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6마리인데요. 그렇죠. 지금 미네랄이 없어가지고 스포먼 콜로니를 병태를 못하는 거죠 지금. 네, 어렵습니다. 예, 끝났어요. 스포먼 콜로니 깨졌습니다. 예, 봉준구 선수가 어딜 방법이 예. 없습니다. 장경호 선수 지지 선언합니다. 봉준구 선수가 1승, 장경호 선수가 1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온게임의 스타리그 6조의 경기 봉준구 선수와 장경호 선수 아주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됐었는데 의외로 약 7분여 만에 봉준구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 글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 두 선수 다 메탈적을 생각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이 장경호 선수는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뮤탈리스크 싸움을 대비해서 좀 더 가스 채취를 빨리 했다는 얘기죠. 네. 이에 반해서 봉준구 선수는 그러한 의도를 꿰뚫고서 상대 장경호 선수가 저글링 두 마리만을 생산하고 드론을 뽑을 때 이때 봉준구 선수는 저글링만을 생산해서 초반에 허를 찔렀던 거죠. 네. 그런데 사실 물론 경기라는 게 어떤 선수가 다소 유리하다가 쭉 경기를 진행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역전이 되고 또 재역전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긴 합니다만 봉준구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경호 선수보다 테크트리가 조금씩 늦게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타이밍에 저글링 러쉬는 아주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적절한 선택이기도 했고 그리고 봉준구 선수는 애초에 일단은 저글링 러쉬를 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 정글 스토리에서의 저그 대 저그 같은 경우는 저글링 싸움에서 밀리면 일단은 진다라고 이제 보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봉준구 선수는 일단은 맵 분석을 잘 한 것 같고 이 맵에서는 역시 저글링이야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레어로 가는 타이밍이나 게스를 채취하는 타이밍을 조금 늦추더라도 일단은 어쨌거나 저글링에서 최소한 밀리지는 않는 정도로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경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로스트 템플이라든지 예, 일반적으로 어떤 저글링 러쉬가 이 그 정글 스토리만큼은 강력하지 않은 예, 이런 맵에서 하는 그대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제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선수한테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서로 간에 뭐 한 초중반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빌드 오더도 거의 비슷하고 똑같이 전개하다가 중반에 가서 어떤 멀티 싸움, 힘 싸움으로 결판이 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장경호 선수는 의례히 그렇겠거니 하고 이렇게 플레이를 했고 봉준구 선수는 아 정글 스토리 여기는 저글링이겠네 라고 플레이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글쎄요 게임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봉준구 선수가 어떤 준비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기고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봉준구 선수가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렇죠. 자기만의 이런 보관을 마련을 해놓고 경기에 나섰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온게임 스타리그 또 지난번 대회 투니버 스타리그 이런 대회를 통해서 쭉 지켜보건데 사실 그렇게 자신만의 보관을 또 자신만의 전술 전략을 세워서 경기에 나서는 선수 쪽의 승률이 월등히 높았어요. 그럼요.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점 이 6조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의 본선 참가자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연습 없이 어떤 여행을 바란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겠죠. 네. 자, 정글 스토리에서 펼쳐진 장경호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대결. 이 두 선수가 참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 저그 유전하는 것, 그리고 또 초창기부터 저그로만 플레이를 해왔다는 것,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 투니버스의 원년 이 스타크래프트 리그에 또 나란히 16강에 진출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봉준구 선수는 당시에 8강으로 진출했고 그렇죠. 장경호 선수는 어떤 같은 팀이자 친구인 최지명 선수에게 이제 덜미를 잡히면서 8강 진출이 좌절되었었죠 그때. 네.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이 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네요. 아무튼 봉준구 선수가 장경호 선수를 잡고 먼저 1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조의 4명의 선수도 역시 한 경기씩을 치렀는데 지금까지의 전적을 살펴보건데 신성철 선수가 랜덤 테란으로 1승을 올렸고요. 봉준구 선수가 방금 보셨듯이 적으로 1승을 올렸습니다. 김동준 선수가 랜덤 테란이었는데 1패였고 랜덤 저그였죠. 랜덤 저그, 예. 랜덤 저그였는데 1패였고 또 오늘 장경호 선수가 1패를 기록했습니다. 아, 죽음의 조, 지옥의 조라고 불리는 이 6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 경기가 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경기, 첫 실타래는 신성철 선수와 봉준구 선수가 잘 풀었네요. 앞으로 이 두 선수가 조금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선수도 물론 1패씩을 안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6조는 다른 조하고 좀 양상이 다를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조기 때문에요. 예, 지금 같은 경우 한번 이겼다고 해서 그렇게 뭐 좋아할 상황은 아닌 게 진 선수들 물론 뭐 진 것보단 좋죠. 근데 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막 벼랑 끝에 몰려있는 심정으로 이제 배수진을 치고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를테면은 뭐 농구 경기를 했는데 엘리우 패스 그러니까 이 고공에서 패스를 받아갖고 엘리우 덩크를 네. 성공을 시켜도 2점이고 예 그냥 중거리 슛을 쏴서 넣어도 2점이거든요. 그럼 다음번 경기에서
이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 신나게 이기면서 막 이렇게 첫 스타트를 잘 끊어도 1승이고 1패인 상황에서 1승인 선수하고 이를 악무부 싸워가지고 이겨도 1승이고 1승 1패 상황이 되는 건 동등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의미로 2승은 거둬야 예. 안정권이고 좀 배를 두드리고 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2승을 거두는 그런 선수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데 2승을 거두면 일단 16강 진출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거의 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경기가 16강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로서 이제 2주간의 경기가 끝났고요. 또 24명의 각 조 선수들이 각 한 경기씩을 모두 치른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볼 때 선수들의 플레이 모습 말이죠. 지난번 투니버스 리그와 비교해서 어떤 그 차이점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신의 선수들이 돋보인다는 거.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뭐 결정적으로 강동인 선수나 기현 패트리 선수나 물론 1패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가장 크게 돋보였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지난번 투니버스 스타리그에서도요. 이 강동영, 변성철, 뭐 최인규 이런 선수들이 사실 그 당시로서는 신예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4강까지 올라가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이번 대회에도 이 속된 말로 그런 끼 있는 선수들이 눈에 띕니다. 예, 띕니다. 네, 예, 분명히. 예. 다음 주 또 다다음 주 이런 그 24강 본선의 2라운드 경기를 한번 지켜보면 그런 끼 있는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아마 지켜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5조와 6조의 경기를 보내드림으로 해서 24명의 선수들 모두 다 한번 선보셨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선수가 2승을 거두면서 16강 진출을 일찌감치 예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선수가 이 지금 수렁에서 다시금 도약의 기회를 잡을지 혹은 지금 1승을 올리고 있는 선수가 눈물을 뿌리게 될지 글쎄요. 스타크래프트의 이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게임엑스페의 온게임넷 스타리그는요. 한국 최초의 게임 전문 채널 온게임넷을 통해서 월, 화, 수요일 그리고 만화 전문 채널 투니버스를 통해서 수목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 번 재방송됩니다. 시간을 골라서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여러분들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더 큰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계속되는 24강 본선 리그의 2라운드 경기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예. 어때요? 다시 이 언니 만난 기분이? 예. 전혀 안 반가워요. 아니 어떻게 언니 도중하고 때렸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죠? 전혀 안 반가워요. 한신영고 진영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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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찍는 거야? 어디 찍는 거야? 작년 리그에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 나와가지고 8강에서 떨어졌어요. 그쵸. 그 저번 시즌 안 나오고 이번에도 나왔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열심히 하겠다 생각했어요. 평소에 우진구 선수랑 많이 같이 게임하죠? 예, 친구였어요. 아, 친구예요. 옛날에 친구였던 지금은 뭐죠? 친구예요. 맵이 이렇게 서로 모르는 맵이니까 초반에 괴롭히면서 저희 실력을 발휘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다 이겼다 생각했는데 본진 딱 보니까 드론이 죽고 있어가지고 놀랬어요. 제가 지금 있었어요. 첫 경기 이긴 기분은 어때요? 기분이야 뭐 좋죠 당연히. 아니, 아직도 떨리는데. 아직도 떨려요? 네. 지구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하고 있는데. 아는 거에 지니까 그렇지.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예. 뭐 어떻게 막으려고 했었어요? 그 예상을. 만약에 그거를 가다
저쪽 선수는 다이아 이긴 거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고 있던데 아직. 졌는데도 저 사람은 이겼는데 기분 나쁜 표정이고 여긴 졌는데 기분 좋은 표정이고 왜 이러죠? 원래 이런 거 아니죠? 기분 좋은 거 같아요.